이번 주에는 노멀 모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시스템인 커플드 오실레이터를 먼저 공부하겠는데요. 커플드 오실레이터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매스가 스프링 컨스턴트 K인데 달라붙어서 진동하는 시스템을 얘기하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프링 두 개가 있고 약한 그 카파라고 하는 스프링과 K라는 스프링 두 개가 있어요. 스프링 세 개에 의해서 두 개의 질량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이세 개의 스프링이 다그 이퀼리브리엄 스테이트가 돼서 힘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왼쪽에 있는 질점의 위치를 X1, 오른쪽에 있는 질점의 위치를 X2, 그리고 두 개의 질량은 동일한 M이라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질량은 요 스프링과 요 스프링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질량은 이 스프링과 이 스프링 두 개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Equation of Motion을 쓰기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F는 ma 질량 곱하기 acceleration이 될 텐데, 스프링이 하나 달라붙어 있다면 그 스프링 컨스턴트를 붙여서 마이너스 kx가 그 질량이 받는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질량이 한 개의 스프링에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Equation of Motion이 mx 더블 다 플러스 kx 이퀄 제로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두 개의 질량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왼쪽에 있는 질량은 K라는 스프링 컨스턴트를 갖고 있는 스프링과 카파라고 하는 스프링 컨스턴트를 갖고 있는 스프링 두 개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 두 개의 이퀼리브리엄 상태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X1이 제로라고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X1이 제로인 곳에서 non 제로인 값으로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위치에 있을 때 왼쪽 스프링은 늘어나서 왼쪽으로 잡아당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은 찌그러들어서 또 왼쪽으로 밀어내게 될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스프링의 힘의 방향은 모두 다 왼쪽 방향이 되겠죠.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돼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오른쪽으로 재니까 X1만큼 옮겨갔으면 마이너스 K의 X1, 그리고 여기 카파라는 스프링에 의해서 미는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카파라는 것이 마이너스 카파 X1 이렇게 힘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질량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질량마저도 X2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스프링의 늘어난 길이는 원래 이퀼리브리엄 포지션으로부터 바뀐 길이는 요거 X1과 X2의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X1의 위치에 대해서 X1이 이만큼 가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X2가 바뀌게 되면 그 X2의 위치만큼 빼주게 되면 상대적인 위치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탑 K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스프링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왼쪽 스프링이 주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고 그거의 크기는 마이너스 KX1이지만 오른쪽 스프링이 주는 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카파, 스프링 컨스턴트 카파의 X1이 아니라 X1 빼기 X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2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덜 늘어나게 되는 거고, X2가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도 힘을 받지 않게 되고, X2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면 그 힘이 훨씬 더 배가 돼서 그 카파이에서 주어지는 힘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K가 주는 힘은 마이너스 KX1, 카파가 주는 힘은 X1 하나의 좌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X1과 X2의 상대 좌표, 다시 말해 마이너스 카파의 X1 빼기 X2의 힘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Equation of Motion을 쓰게 되면 이두 개씩이 첫 번째 입자에 주어지는 힘이 될 테니까 그 힘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 요게 두 개의 힘이 첫 번째 입자에 주어지는 힘이다. mx1의 더블 닷은 마이너스 kx1 마이너스 카파의 x1 빼기 x2가 될 것이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질량이 받는 힘에 대해서 쓴다면 x1과 x2를 바꿔서 써주면 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 K가 주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마이너스 KX2, 이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스프링이 주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마이너스 카파의 X2의 좌표를 쓰고 X1과의 상대 좌표, 마이너스 카파의 X2 빼기 X1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쓰기로 합시다. 자, 요 식을 여기다가 옮겨 쓰게 되면 m 질량이 속도에 곱해진 여기 가속도 x 더블 다 x2 더블 다 이렇게 되는데, 질량이 x1의 가속도, 질량이 x2의 가속도에만 곱해지니까 여기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썼어요. 안 써도 되고 굳이 쓴다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써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요걸 왼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X1의 개수는 K하고 카파의 합이 되겠죠. K하고 카파의 합이 되고, 여기 밑에 X2의 개수도 K하고 카파의 합이 되겠어요. 근데 X1의 힘을 구하는 식의 X2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카파가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도 X1의 개수가 플러스 카파이니까 좌변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카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은 X1하고 X2가 섞여 있는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인 방정식을 coupled equation이라고 하고, 그런데 미분 방정식이니까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미분 방정식이니까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coupled equation이 된다. 이러한 coupled equation은 matrix의 diagonalization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손쉽게 풀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아까 방정식에서 질량이, 왼쪽에 질량이 다 붙어 있었으니까 첫 번째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쓰는데 X라고 하는 컬럼 벡터를 생각하자. X라고 하는 것은 X1, X2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를 얘기하는데, 그 컬럼 벡터를 이용해서 어떤 매트릭스를 곱한 형태로 두 번째 하고, 첫 번째는 그냥 X 컬럼 벡터를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 하는 것으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X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 한, 이건 벡터 이퀘이션이 되겠죠. X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매수로 나눴으니까 아까 스프링 컨스턴트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에 1 오버 m을 곱해서 여기에 다이아고날 컴포넌트는 k 플러스 카파를 m으로 나눈 거.
of diagonal component는 마이너스 카파 오버 m이 되겠어요. 자, 편의상 이거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a 이렇게 쓰겠어요. 이 오메가라고 오메가 스퀘어가 되겠죠? 이 오메가 스퀘어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시메트릭이고 리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리얼 시메트릭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다면 그것을 언제나 다이아고널라이즈 할수 있다라고 배웠죠. 자,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허미시안 매트릭스의 일종이고 허미시안 매트릭스는 언제든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 했을 때그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을 풀어서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의 솔루션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되겠죠. 오메가 스퀘어에 어떤 아이겐벡터를 곱했더니 넘버가 나오고 그 아이겐벡터하고 비례하는 아이겐벡터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고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C큐브의 이퀘이션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 오메가 백이 여기 넘버로 되어 있는 오메가의 스퀘어의 아이덴티티 그 매트릭스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트리비얼 솔루션, 다시 말해 psi가 모두 0이 되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없는 솔루션, 0인 건 관심이 없으니까 non-trivial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지만 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갖고 있는 아이겐벡터를 쓰곤 하죠. 그래서 그 대거하고 자기 자신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리얼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니까 그것의 아이겐벡터들은 모두 다 오토고날할 것이고 그 크기를 유닛 노멀리제이션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자기 자신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스퀘어루트를 붙인 거로 나눠주게 되면 노멀리제이션이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오토노멀한 릴레이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아이겐벡터들을 전부 다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말해 트랜스포즈를 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한 거를 갖다가 로우로 이렇게 first row, second row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하는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psi i, psi j의 이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이 매트릭스에다가 psi1을 곱하게 되면 첫 번째 성분은 1이고 두 번째는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에 psi2를 곱하게 되면 0,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람다에다가 psi1, psi2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결국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게 람다라면 이 람다에 허미시안 컨주게이트에 해당하니까 이 캐피탈 람다의 허미시안 컨주게이트이 인버스가 된다라는 거 람다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말이니까 람다의 대거가 람다의 인버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람다가 유니터리라고 하는 말과 같겠죠. 허미시안 컨주게이트이 인버스가 되는 것을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갖는다. 그러니까 우린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 캐피탈 람다를 이용해서 이 이퀘이션의 모션을 요 이퀘이션의 모션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한다라고 여기 나오는 매트릭스 오메가 스퀘어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게 되는데 그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게 되면 오른쪽에 곱해지는 컬럼 벡터의 두 개의 성분이 완전히 디커플된 상태로 이렇게 돼요. 그것이 디커플 되게 되면 연립 방정식으로 되어 있던 두 개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두 개의 독립적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해당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decoupled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독립적인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뀌니까 문제를 풀기가 매우 편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x의 좌표를 이제 풀어내면 이 방정식을 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같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 x란 좌표, 컬럼 벡터, x1과 x2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두 개의 매스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컬럼 벡터가 어떤 그 아이겐 벡터와 그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의 프로덕트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공간, 그러니까 이 좌표 두 개를 구별하는 x1과 x2에서 그 노멀 프리퀀시라고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 스프링 한개한 개에 스프링 컨스턴트가 있지만 이게 컨비네이션이 되게 되면 서로 독립적인 아이겐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주 특성화된 프리퀀시를 갖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두 개의 프리퀀시를 따로 구별해서 어떤 벡터의 성분은 특정한 프리퀀시를 갖는다라는 가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이걸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하고,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가 있는 편미분 방정식을 풀때 separation of variable 해서 x의 성분으로만 구성 x만의 함수와 time만의 함수에 고부를 해서 풀리면 푸는 거고, 안 풀리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이 문제의 경우는 그렇게 시도를 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이제 풀게 되는데, 아까 오메가, 캐피탈 오메가 스퀘어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 빼기 실수로 되어 있는 오메가 스퀘어 아이덴티티의 사이를 곱한 게 제로다라는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이때 시큘러 이퀘이션은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말과 같게 되겠죠. 자, 우리가 캐피탈 오메가 스퀘어 빼기 오메가 스퀘어 아이덴티티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죠. 디터미넌트는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니까 a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들어가서 결국 오메가 스퀘어의 값은 오메가 스퀘어 값은 a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오메가 1 스퀘어가 a 마이너스 b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오메가가 b인, 여기 이제 b인 경우, 그러면 이건 오메가 스퀘어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이게 사실은 이거 곱하기 psi라고 하는 컬럼 벡터를 해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스퀘어가 b이면, a 빼기 오메가 스퀘어가 b니까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b를 어떤 두 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 컬럼 벡터에 곱했더니 0이 되더라라는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1의 형태니까, 1 마이너스 1의 형태니까 그 벡터는 1, 1이 되면 이것을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을. 그렇게 되면, 자, 오메가 스퀘어가 a 마이너스 b, a와 b의 값을 우리가 아니까 그걸 대입을 하면 이게 k 오버 m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겐 벡터의 노멀리제이션을 루트 2분의 1로 나눠줘서 유닛 노멀리제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솔루션은 a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경우니까, 요게 마이너스 b가 되면 방정식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의 형태로 풀려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오메가 스퀘어가 a 플러스 b이고 그 값은
k 플러스 2 카파 나누기 매스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의 솔루션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 1이라고 쓰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편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캐피탈 람다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 때 그 psi라고 하는 아이겐벡터를 쭉 나열을 하는데 그 람다의 디터미넌트가 웬만하면 1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기하학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여기 마이너스 1을 붙인 거지 1 마이너스 1을 썼다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아이겐벡터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것의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해서 두 개의 로로 나누어서 써주게 되면 로테이션 그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는 매트릭스 캐피탈 람다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의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버스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그냥 요거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칼럼으로 써주면 얻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다이아고날라이즈가 되는지 이것을 이용해서 람다를 써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아도 되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이것의 그것의 아이겐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아이겐밸류 오메가 스퀘어가 k 오버 m이 되어야 돼. 그래서 다이아고날라이즈 한 상태를 우리는 오메가의 d라고 스퀘어라고 얘기할 건데 이것의 explicit한 matrix representation은 오메가 1 스퀘어, 오메가 2 스퀘어 이렇게 오메가 1 이것을 오메가 1의 스퀘어 그리고 이걸 오메가 2의 스퀘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하니까 1 of m이 바깥으로 나오고 다이아고나 엘리먼트가 k 여기는 k 플러스 2 카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x에다가 람다를 곱하게 되면 특정 프리퀀시를 얻게 되고 여기 람다를 여기 요 람다에다가 이걸 곱하게 되면 항상 아이덴티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람다에다가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첫 번째 그 아이겐 벡터를 곱하게 되면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1빵이 나오고 두 번째 거를 곱해주게 되면 빵 1이 나오게 돼서 결국 카테시안 유닛 벡터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다이아고날라이즈 되게 된다면 결국 이 두 개의 성분 X1과 X2가 적절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루었을 때 오토고날한 두 개의 스테이트는 특정 프리퀀시로 국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특정 프리퀀시만 갖고 있는 조합을 노말 모드라고 하고 그 노말 모드의 개수를 노말 코디네이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노말 모드라고 한다. X에다가 람다를 곱해준 것을 노말 모드라고 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있던 이퀘이션을 딱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이었는데 오프 다이아고날 텀들이 있었어요. 오프 다이아고날 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커플드 이퀘이션이라고 불렀고 이 커플드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에타가 람다 x라고 얘기한다면 이 양변에다가 람다라고 하는 것을 곱해요. 그러면 x는 에타로 바뀌겠죠. 람다를 곱하고 여기 가운데 람다 인버스 람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에타에다가 앞에 있는 매트릭스 다이아고날라이즈한 형태를 곱한 형태가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에타를 한다면 그 람다를 아까 그 뭐야 아이겐벡터들의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해서 로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게 첫 번째 psi 1의 대거 요것이 psi 2의 대거의 형태가 되겠죠.
이것을 여기다가 x 벡터를 곱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개를 합친 거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것이 노멀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노멀 모드의 첫 번째 성분이 되겠고, 그리고 x2,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x2 빼기 x1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노멀 코디네이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와 이 코디네이트는 각각 플러스 오메가 1 스퀘어, 오메가 1 스퀘어, 다시 말해 k 오버 m의 프리퀀스를 갖고 있는 상태의 노멀 모드의 개수가 될 것이고, 여기 일타 2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루트 1 오버 스퀘어 루트 2의 x2 빼기 x1으로서 결국 오메가 2 스퀘어 k 플러스 2 카파 오버 m의 프리퀀스를 갖고 있는 노멀 모드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다이아고날라이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미분방정식은 첫 번째 미분방정식과 두 번째 미분방정식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문제가 풀리게 된다. 아까는 x1과 x2가 섞여 있어서 저런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냥 한 개의 simple harmonic oscillator의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멀 모드를 찾아냈고, 이런 노멀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고, 각 노멀 코디네이트의 솔루션을 갖고 다시 거꾸로 오리지널 솔루션 x1과 x2를 우리가 역변환을 해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람다의 대결을 에타에다가 곱하게 되면 역변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에타1과 에타2가 있는 상태에서 람다 대거를 여기다가 놓고 곱해주게 되면 에타1 빼기 에타2의 1 오버 스퀘어 루트 2, 에타1 더하기 에타2의 1 오버 스퀘어 루트 2가 각각 x1과 x2가 되겠어요. 이때 우리는 에타1과 에타2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루션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이것은 요 프리퀀시만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 프리퀀시의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의 코사인 오메가 t의 형식, 사인 오메가 t,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될 거고, 에타 2의 경우도 이 특정 프리퀀시 오메가 2라고 하는 프리퀀시를 코사인과 사인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되면 특정한 이니셜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x1과 x2 그 두 개의 질량이 있는데, 이 첫 번째에 있는 질량이 오른쪽으로 D만큼 캐피탈 D만큼 쉬프트 되어 있다가 다 둘 다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다가 살짝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멀 코디네이트를 먼저 찾아내야 돼. 여기 방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x1과 x2가 있는데, 첫 번째 이니셜 컨디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x1과 x2의 좌표가 d0, 각각의 속도는 00, x는 x1, x2로 썼고, x에 t equal 0을 집어넣으면 d0, 그리고 time derivative에 t equal 0을 넣으면 00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는 에타 제로를 알아내야 되니까 에타 제로는 x 제로에다가
다시 말해 D0에 변환 매트릭스 람다를 곱해줘야 돼요. 람다는 이렇게 psi1 대거와 psi2 대거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D0를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앞에 컬럼만 읽어내게 되겠죠. 이 앞에 컬럼을 읽어내고 나면 워너버스키 루트2의 D-D의 형태가 된다. 자, 에타0의 닷은 X닷을 변환시키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X닷이 00이었기 때문에 T 이퀄 0에서의 에타 0의 닷도 다 00 이렇게 된다. 자, 이때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스퀘어 루트 K 오버 M 그리고 스퀘어 루트 K 플러스 2 카파 오버 M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에타 1과 에타 2를 디커플된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에타 1과 에타 2가 디커플되어 있으므로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에타 2도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수 있겠어요. 이거의 프리퀀시는 각각 오메가 1, 여기 있는 오메가 1, 얘의 프리퀀시, 에타 2의 프리퀀시는 오메가 2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조건이 에타의 제로가 D-D가 된다. 에타 1에서 0을 넣으면 알파1만 남겠네. 알파1만 남는데 여기 알파1만 남, 여기 이제 0이 되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여기 알파1이 D 나누기 스퀘어루트 2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분을 한 거. 미분을 하면 미분해서 0을 넣으면 베타 오메가가 나올 텐데 베타 오메가 거기에다가 t 콜0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타가 0이구나. 그래서 결국 에타 10는 알파 1이 돼가지고 요게 되고 에타 1 다시 0일 때에는 이제 베타 오메가가 되는데 0이 되고 해서 베타 1이 0이다 라는 거 알아냈어요. 에타 2의 경우는 오메가 2의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니까 0을 넣게 되면 알파 2가 나오고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해서 0을 넣으면 베타 2 오메가 2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에타 2에 0를 넣으면 마이너스 d 오버 스퀘어 루트 2 그리고 여기다가 0를 넣으면 여기 0를 넣으면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에타 1과 에타 2가 각각 코사인 오메가 1t와 코사인 오메가 2t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그 앞에 계수는 d 오버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d 오버 스퀘어 루트 2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x를 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x를 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람다의 대거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람다의 대거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람다의 대거가 여기 있고 아까 구했던 코사인 오메가 1t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2t 이걸 갖다가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x1과 x2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처음에 풀기 힘들었었던 이유는 이런 두 개의 프리퀀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디커플된 이퀘이션을 풀어내기가 힘들었는데 그러한 문제는 다이고날리제이션을 통해서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을 이용해서 그 매트릭스에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그 아이겐벡터로부터 다이고날라이즈하는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커플되어 있는 이퀘이션을 완전히 디커플시킨 다음에 단순한 하모닉 어실레이터 로 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고 역변환을 해서 원래 좌표계로 되돌려 놓으면 손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여기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다음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단지 두 개의 질량을 세 개의 스프링에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고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이론적인 바탕을 한번 마련해 보기로 합시다. N개 입자가 있다. N개 입자가 있을 때 이것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근데 이 각각의 입자가 XYZ 좌표를 다 갖고 있다. 그럼 각각의 입자가 다 질량이 다 다르다. 우리는 조금 아까 똑같은 질량을 가진 경우를 했었죠. 질량이 전부 다 다를 때는 이 문제의 MV제곱을 다 더하면 될 텐데, 그럼 X, K번째 입자의 X속도의 제곱, Y속도의 제곱, G속도의 제곱, 이걸 다 더해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 explicit time dependence를 갖고 있는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 XY, Z의 partial time derivative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그 그러면 속도를 구할 때 속도를 이제 그 generalized coordinate를 이용해서 그이 문제를 기술하려고 한다면, 각 코디네이트 x좌표, y좌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generalized coordinate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속도, x 성분, 요것은 Q로 편립을 한 다음에 Q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곱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이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 QI에 대해서 이제 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썸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XK를 QI로 편립을 하고 XK를 QJ로 편립을 하고 QI의 타임 데리버티브, QJ의 타임 데리버티브 이걸 동시에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velocity의 스퀘어에다가 2분의 1 mv 제곱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잘 들여다보면 xk 성분, xk의 제곱을 쭉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k를 썸하면 되는데, 이 xk 닷의 스퀘어를 쭉 썸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었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그 밸런스티는 R닷 제곱, R 제곱, 세타 닷 제곱, 그리고 R 스퀘어, Phi 닷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플래너 레디어스의 밸런스티, 로 스퀘어에다가 어지무덜 앵글의 밸런스티, 그리고 G 액시스 방향의 밸런스티 이런 걸다 해야 될 거예요. 아까 X만의 속도에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QI, QJ 성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QI., QJ.. 성분이 X 성분 velocity square에도 Y 성분 velocity square에도 또 G 성분 velocity square에도 다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다가 MK를 다 곱해서 MK를 곱해서 K에 대해서 다 썸을 해야지 그이 전체 키네틱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이때 이 복잡한 이거 QI닷과 QJ닷의 계수가 되는 요 친구를 매스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줘요. 그러면 여기서 QI와 QI닷, QJ닷 이런 것들을 Q1부터 QN까지 이렇게 쭉 컬럼 벡터로 써주게 되면 generalized coordinate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로 써주게 되고, 그것의 dot product, 그게 time derivative를 해준 다음에 이걸 허미시안 대괄을 붙이고 가운데 이 IJ 엘리먼트가 요런 값을 갖게 되는 매스 매트릭스를 가운데 끼워넣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컴팩트한 형태로 매트릭스의 폼으로 나타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generalized coordinates이 컬럼 벡터로 구성되어 있고 요것은 이제 리얼 넘버이니까 우리는 이제 허미시안 대거를 하더라도 그냥 트랜스포즈하고 같은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가운데 매스 매트릭스가 있는 상태에서 generalized coordinates의 time derivative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와 그것의 허미시안 컨주게이트인 로우 벡터 가운데 그 매스 매트릭스가 샌드위치돼서 2분의 1로 곱한 형태가 바로 키네틱 에너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매스들이 한 개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만드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알게 되면 이 복잡한 시스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반적인 것을 항상 다 손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 그 이퀼리브리엄 포지션이 있고 그 이퀼리브리엄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스몰 어실레이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Q에 그 액셀러레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라그랑장을 썼을 때 QI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generalized force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면 될 텐데 그런 equilibrium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equilibrium 포인트를 오리진으로 잡고 그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potential energy를 expand 하는 형태를 취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까 Q라고 하는 것이 이 로에 이렇게 요게 Q죠. 이것을 Q라고 하는 generalized coordinate이라고 하고 그리고 Q의 대거는 Q1 대거 Qn 대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넘버니까 complex conjugate이 될 것이고 그런데 real number 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그 제너럴라이즈드 그 N개의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의 함수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보고 키네틱 에너지는 아까 매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기술했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라그랑지안을 쓰고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유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는 뭔가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구하려고 한다면 QI 다수로 이 라그랑지안을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QI가 나온 건 여기밖에 없네.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을 하게 되면 컨주게이트 모멘텀은 매스 매트릭스에다가 그 코디네이트 곱한 형태가 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 타임 데리버티브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코디네이트 타임 데리버티브는 키네틱 에너지에만 나오게 되죠. 키네틱 에너지가 요거니까 QA다, QB다 사이에 매스 매트릭스가 샌드위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있을 것이고 자 그것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QI 다수로 편분을 하게 되면 QI 다수는 여기와 여기를 편분하게 되겠죠. 이쪽 왼쪽을 편분을 하게 되면 크로네커 델타, 델타 I가 나올 것이고 오른쪽을 편분을 하게 되면 크로네커 델타, 델타 I, B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Q 다수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좀 IA니까 이것을 I, A를 I로 바꾸고 IB니까 B를 I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스 매트릭스가 리얼이기도 하지만 또 시메트릭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허미시안 매트릭스이기도 하고 더더욱이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I하고 A를 서로 바꿔 놓았어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MIB, QB 다시고 요거 오른쪽에는 MIA, QA 다시에요. A와 B는 더미 인덱스로 서메이션 하는 데 쓰인 것이니까 똑같은 것으로 바꿔 놓아도 되고, 그렇다면 요거 두 개는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conjugate momentum, QI라고 하는 generalized coordinates에 대한 conjugate momentum은 MIA, QA 다세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그 매스 매트릭스를 generalized coordinates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에 곱한 다음에 그러면 몇 번째 엘리먼트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로 편미분 해가지고 코디네이트로 편미분 한게 필요하게 돼요. 코디네이트로 편미분 하게 되면 먼저 코디네이트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 하면 여기에서 이제 매스 매트릭스 안에 코디네이트 디펜던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코디네이트 디펜던스는 오직 그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나오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코디네이트 디펜던스가 없다. 저기 포텐셜 에너지의 코디네이트에 편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가 힘이 없어지는 지점이 되겠죠. 라그랑지안 요게 이제 0이 이게 0이 되니까 결국 Q 더블 다시 0이 된다라는 말하고 같게 되겠어요. 그런 지점 Q가 액셀러레이션이 없게 되는 그 지점을 이퀼리브리엄 포인트라고 하고 그 이퀼리브리엄 포인트로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익스팬드해서 완전히 풀 수는 매우 복잡한 경우 완전히 풀 수는 없겠지만 그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의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0,0,0인 곳의 포텐셜 에너지를 U0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퍼스트 오더 익스펜션이 다 없죠. 왜냐면 그 포스가 없어지는 지점이 이퀼리브리엄 포지션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0이 돼버리면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세컨드 오더, Q의 세컨드 오더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게 돼요. 그 Q의 세컨드 오더에서 포텐셜을 QI와 QJ로 편미분한 더블 데리버티브 이것,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텐서라고 포텐셜 에너지 텐서라고 하고 이름을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써주게 돼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QI, QJ에 AIJ 이렇게 한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매트릭스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키네틱 에너지, 아까 구한 매스 매트릭스에서 코디네이트의 벨로시티, 코디네이트의 타임 드리버티브를 양쪽으로 샌드위치를 해서 만든 것이 되겠고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매트릭스 텐서를 그 코디네이트로 구성돼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 컬럼 벡터, 로 벡터 그 사이에다 끼워 넣어서 구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Q의 더블 다시 0이고 그렇게 되니까 Q의 가속이 없다면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만하면 포텐셜이 0이 되는 지점이다. 포텐셜의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지점이다. 그럼 0이 되는 지점을 그 모든 코디네이트 다 모아서 그거를 레퍼런스 포인트 오리진으로 잡고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Q가 작은 영역에서는 세컨드 오더 익스펜션으로 충분히 정확하게 정밀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 하이어 오더는 네글리지블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 자, 라그랑지안을 generalized coordinate Q로 편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써 있는 상태에서 라그랑제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붙여진 것이 나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Q와 그 포텐셜 에너지 텐서가 가운데 끼어 들어가고, 그리고 코디네이트 들어가게 돼요. QI로 이걸 미분하니까 왼쪽을 미분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미분할 수도 있고, 다 우리는 여기 포텐셜 에너지 텐서가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라고 했으니까 편미분 두개 순서는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그 I와 J의 인덱스를 서로 바꿔도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돼요. 키네틱 에너지를 구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시메트릭한 그 조건을 활용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매스 매트릭스와 코디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힘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그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바로 결국 매스 매트릭스에다가 그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의 부분으로 나타나게 됐었고, 그다음에 요 힘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aij qj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m 매스 매트릭스 곱하기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 그다음에 그 포텐셜 에너지 텐서 곱하기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모드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이클리브리엄 포인트를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그 이클리브리엄 포지션으로부터 뭔가 스몰 어실레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n개의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를 컬럼 벡터로 모아서 그 문제를 기술하려고 했고, 이때 우리가 이제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가정해서 아이겐벡터 노멀 모드를 갖고 있는 특정 프리퀀시의 아이겐벡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이겐벡터의 시간 성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성분이 어떤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 곱하기 아이겐벡터 형태로 트라이얼 솔루션을 가정을 해서 이걸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이게 타임 디펜던스가 팩터 아웃이 되게 되면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 벡터의 스트럭처를 바꾸지 않고 앞에 개수의 숫자만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해서 우리는 손쉽게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의 타임 디펜던스가 있을 때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는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의 형태로 되고, 사이의 디펜던스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대입을 하면 이제 타임 데리버티브는 없어지고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 다시 말해 A 사이가 오메가 스퀘어 매스 매트릭스 사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엘리멘터리한 쉬운 문제를 풀 때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복잡한 형태로 매스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날라이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난해해 보이긴 하지만, 이 상태, 이 식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게 그냥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끼워 넣어서 빼주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되니까 매트릭스 1로 옮겨가지고 A 빼기 오메가 스퀘어 매스 매트릭스 곱하기 아이겐벡터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어요. 이때 요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인버스를 양쪽에 곱해서 psi가 제로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psi가 제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으로서 관심이 없는
물리 현상하고 상관없는 솔루션이 되겠죠. 자, 이때 그 non-zero인 아이겐 벡터를 풀 수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서 이 매트릭스가 인버티브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시큘러 이퀘이션은 결국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조건이 시큘러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 시큘러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에 의거해서 오메가가 n개의 솔루션을 갖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개의 멀티플리시티를 포함해서, 뭐 디제너레이트된 상태도 있을 테니까 멀티플리시티를 포함해서 n개의 그 n by n 매트릭스가 n개의 아이겐 밸류를 갖게 되는데, 이게 또 리얼이기도 해요. 그 리얼인 이유는 a와 m이 허미시안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다음과 같은 걸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스퀘어를 람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했어요. 자, a 프사이가 람다 m 프사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i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특정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인덱스를 바꿔서 u와 서로 다른 프리퀀시 람다 j를 갖고 있는 같아도 뭐 상관은 없고, 다른 상태인 람다 j의 상태의 아이겐벡터를 고려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이제 이걸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식에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구하게 되면, 요것에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구하고, 오른쪽에 psi j를 곱하기로 하겠어요.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를 구하게 되면, psi 요거에다가 오른쪽은 람다 i가 람다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람다 i 스타로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스, 그리고 요것에 허미시안 컨주게이트, 그리고 psi j를 곱했어요. 자, 우리는 a가 허미시안이라는 걸 알아요. 이건 리얼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허미시안이겠죠. 자, 허미시안이라고 치면, 그 허미시안이라고 쳤을 때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용하게, 허미시안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A 대거, 여기도 가운데 M 대거로 튀어나오게 될 텐데, 그것이 각각 A와 M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요 식에서, 두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에서 왼쪽에다가 psi j, 아, psi i 대거를 할 거예요. 그럼 psi i 대거 A psi j. 여기는 람다 j, psi i 대거 M psi j. 자, 이제 요 모양이 다 같죠. 빼주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인수분해가 되죠. 람다 i의 스타 빼기 람다 j의 형태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i하고 j가 같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이제 psi가 컴플렉스 넘버로 n개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m이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psi i, psi j 이렇게 하면 psi ii죠. mij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이니까 리얼 시메트릭이면 여기 이제 ci, cj 이런 식으로 숫자 두 개를 곱한 거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커뮤트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 ii 같은 것을 가운데 매트릭스, 매스 매트릭스 m을 넣어놓고 계산한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 성분이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C, A, C, B를 집어넣고, 요건 이제 리얼 넘버이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바꾸고,
요걸 다 모아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한 거하고 동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뭐예요? 이거 썸한 거, A에 대해서 썸한 거, 요거 B에 대해서 썸한 거, 결국에 어떤 컴플렉스 넘버죠.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absolute value square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숫자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매스 매트릭스가 0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 사이가 non-trivial solution이기 때문에 0이야. 그 각각의 다 성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0이 안 돼. 따라서 이로 인해서 요것이 0이 아니기 때문에 i와 j가 같으면 자기 자신과 그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차이는 0이 나와야만 돼요. 0이 아닌 거에 0을 곱해야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갖게 되고,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갖게 되면 이 스타를 더 이상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스타를 다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 람다 i 빼기 람다 j 곱하기 요거가 되는데, 이게 람다가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면,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르면 요 매스 매트릭스를 가운데 샌드위치한 아이겐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가 요게 오르토고날리티의 컨디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르토고날리티를 우리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다. 우리가 이제 매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을 땐 되게 단순했었는데, 여기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리얼이다.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면 오르토고날하다. 심지어 아이겐밸류가 같더라도 디제너레이트한 상태들이 있을 때, 디제너레이트 아이겐밸류를 가졌을 때그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에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 남은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오르토고날한 베이시스가 꼭 존재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존재하고, 그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오르토고날하고, 그 오르토고날한 것을 유닛 노멀리제이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우리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단순할 때는 이렇게 잡아줬었는데, 매스 매트릭스가 non-trivial 할 때는, 하지만 여전히 리얼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이죠. 그것이 들어갔을 때 델타 IJ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이 오르토고날하냐? 전에 쓰던 데피니션에 의하면 psi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와 mpsi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 그 인덱스가 서로 다르게 되면 0이고, 인덱스가 서로 같은 것은 1이 되게 항상 노멀리제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은 요게 트로네커 델타가 되면 된다. 자, 우리가 오르토고날한 베이시스 벡터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했죠. completeness relation은 좀 손쉽게 카테시안 유닛 벡터를 이용해서 유클리디안 공간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디렉트 프로덕트를 컬럼 벡터와 그것의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라는 것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쭉다 넣으면 될 텐데,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요것과 요것이 오르토고날하고 노멀리제이션이 델타 i제가 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psi i라고 하는 컬럼 벡터와 m psi i라고 하는 컬럼 벡터, 그것의 허미시안 컨주게이트가 되는 로 벡터, 그두 개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하고 i에 대해서 n개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n by n 유닛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저 매스를 오른쪽에도 붙일 수 있고 왼쪽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m 프사이와 프사이의 대거를
아이에 대해서, 같은 아이에 대해서 direct product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 모든 n개의 state에 대해서 sum을 하게 되면 identity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mass가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고, 아래에 있는 방식을 하면 mass가 왼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mass matrix가 unit vector가 되었을 때에는 그냥 트리비얼한 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의 형태가 되겠고, 필요에 따라 매스 매트릭스를 오른쪽에 붙이는지 왼쪽에 붙이는지에서 노멀리제이션을 정확하게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보이는 이것을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과연 제대로 계산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계산도 알아서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 오브 파티클즈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스테이블한 이퀼리브리엄 포인트를 만족하고, 그 스테이블한 이퀼리브리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스몰 어실레이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를 이용하여서 키네틱 에너지를 쓸 수가 있었고, 그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컨스턴트는 0으로 놓고, 퍼스트 오더는 이퀼리브리엄 포지션이니까 날아가 버리고, 세컨드 오더인 Q에 대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그 하이어 오더를 날리고, 얘네들이 스몰 어실레이션을 하니까, 하는 경우로만 따지기로 했으니까, 그럼 세컨드 오더의 포텐셜 에너지 전개하면 우리가 그 매스 매트릭스와 포텐셜 에너지 텐서를 이용해서 라그랑쥬 컨스트럭트 할수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커플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실제 커플드 어실레이터는 두 개의 입자가 달라붙어 있는 것만 풀었지만, n개의 입자가 붙어 있는 복잡한 커플드 어실레이터의 문제도 다음과 같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매스 매트릭스와 포텐셜 에너지 텐서가 리얼이고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매 있어서 트라이얼 솔루션이 어떤 노멀 프리퀀시 오메가를 갖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e to the minus i 오메가 t의 아이겐 벡터를 여기다가 때려 넣어서 저 방정식을 풀수 있느냐 했더니 풀리는 것을 우리가 봤죠. 왜냐하면 오메가 e to the minus i 오메가 t를 시간으로 두번 미분하면 그 separation of variable에서 만들어진 time vector가 오메가 스퀘어를 만들어내면서 똑같은 eigenvector하고 비례한 값을 주게 되었고,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은 eigenvalue equation으로 뒤바뀌게 되어서 real symmetric matrix인 A와 M의 조건에 의하면 psi i는 real eigenvalue를 n개의 real eigenvalue with multiplicity eigenvalue를 갖고 그 n개 아이겐 벡터들이 베이시스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까지 유도를 다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겐 벡터는 n개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 텐데, 그 아이겐 벡터로 이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를 다 스팬할 수 있겠죠. 그때 나타나는 시간 개수는 시간의 함수가 로 나타나게 되고, 요 각각은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특정 프리퀀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이의 노멀리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공부한 바 있어요. 그러면 라그랑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n개를 이렇게 컬럼 벡터를 쓰게 되고, 이것을 트라이얼 솔루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서
이 Q, 그 A와 M이 동시에 관여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했고, 그 아이겐벡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오토노말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에타의 타임 디펜던스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고 하는 트라이얼 솔루션을 통해서 오메가 R이라고 하는 특정 프리퀀스의 솔루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Psi R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죠? 포텐셜 에너지 텐서가 요거 이제 계수에 불과하니까 요걸 지나가서 여기 Psi하고 만나게 되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해서 오메가를 끄집어내겠죠. 따라서 여기 mψ라고 하는 것의 계수는 노멀 코디네이트에다가 노멀 프리퀀스의 스퀘어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그 단순하게 그게 그 프리퀀시만 풀아웃 하기 위해서 어떤 S의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아이겐벡터를 이쪽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 크로네커 델타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노멀 프리퀀시 상태만 꺼집어내게 된다. 단, 이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프리퀀시 스퀘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매스 매트릭스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오토고널한 걸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요런 노멀이죠. 요게 델타, 크로네커 델타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매스가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이 바로 노멀 코디네이트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서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면 Q 또는 이타에만 타임 디펜던스가 있고 나머지는 Psi, M 이런 데 타임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면 여기 그대로 있고 요것의 타임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 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Generalized Coordinate에서의 Acceleration은 그 저기하고 Normal Coordinate에서의 Acceleration 하고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됐고,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미 얘기한 대로 노멀 코디네이션 특정 프리퀀시, 모든 노멀 코디네이션 노멀 모드의 성분들은 독립적인 싱글 하모닉 어실레이터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되고 다이고날라이즈된 형태로 이퀘이션을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이타라고 하는 노멀 코디네이션은 우리가 이제 X 벡터를 이렇게 코디네이트로 쭉 썼듯이 Q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첫 번째 비드, 두 번째 비드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매스, 두 번째 매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아이겐벡터리 그 베이시스가 되는 아이겐벡터 n개 아이겐벡터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여기에 유클리디안 공간의 카테시안 유닛 벡터로 전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수가 존재할 것이고, 그 계수를 우리는 카테시안 컴포넌트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했듯이 요 아이겐벡터의 계수들을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노멀 코디네이트를 갖는 특정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구분되는 상태들을 우리가 노멀 모드라고 부른다. 왜냐면 그들의 아이겐벡터들 서로 오르토고날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멀이라는 말을,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Q 대거 포텐셜 에너지 텐서 Q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고,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마찬가지로 매스 매트릭스와 사이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인서트하게 될 수가 있는데,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유도한 바대로 노멀 코디네이트를
요렇게 해주면 노말 코디넷을 끄집어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업다이고날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텐서로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했던 일반적인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과 달리 노말 모드를 이용한 노말 모드 프로젝션을 해서 얻어진 노말 코디네이트 상에서는 모든 항이 크로스텀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프리퀀시 스퀘어 그리고 노말 코디네이트의 대거 곱하기 코디네이트의 형태로 표현되게 된다. 그걸 굳이 매트릭스 형태로 쓰게 된다면 이런 1, 2, 3, 4, N개의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는 벡터로 표현하게 되고 그 벡터로 표현해서 가운데 끼워지는 것은 바로 각 다이아고날 엘리먼트가 노멀 프리퀀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돼서 이게 다이아고날라이즈된 포텐셜 에너지 텐서의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키네틱 에너지도 다음과 같이 다이아고날라이즈 형태로 되어서 이렇게 에타 다 대거 에타 다시라고 하는 것은 각 노멀 코디니 만의 속도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